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주식도 활성화되고 부동산 활성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에 많이 관심 생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 교육에도 경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용돈 교육이 이제 처음에 이제 필요하시게 된 계기, 제가 이걸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게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저의 경우는 사실 어렸을 때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인해서 뭐 용돈이라거나 어떤 뭐 돈을 받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거의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용돈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도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혼자 관리하면 되니까 그쵸.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거는 부부가 함께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는 이러다가는 정말 이혼하겠구나, 그런 위기감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뭐 이유식 값이라든가 아니면 기저귀 그쵸. 값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면서 그것을 다 충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경제적 자립을 연습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에 이제 작가님도 이제 경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렇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경제 공부가 좀 필요하구나. 공부를 하시면서 이걸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자녀에게도 좀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군요. 그렇죠. 자녀에게 이제 더 필요하겠다. 이거는 내가 힘들게 겪은 만큼 내 자녀는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미리 습관화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 자녀가 몇살때 처음 이제 그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린이 경제 학교가 이제 열리는 것을 제가 알고 아이를 이제 참여를 시키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큰 아이가 10살 때였죠. 10살 때. 10살이고 작은 아이가 이제 8살 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아이들은 이제 셀러로서 물건을 판매하는 걸 신청하고, 저의 경우는 이제 요청이 있어서 구연 동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의 잔이라는 동화책을 이제 구연하면서 아이들에게 경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는데, 제가 그걸 연습하면서 오히려 제가 공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럼 그 세계의 잔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세계의 잔은 이제 부모가 아이의 생일날 용돈을 이제 처음 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무렵이거든요. 용돈을 봉투에 담아서 주는데, 이것을 세계의 잔에다가 나눠서 관리를 해라, 이런 미션을 줘요. 그래서 모으기, 쓰기, 나누기.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모으기 잔에 더 모으기도 하고, 나누기 잔에 더 넣기도 하고, 이렇게 분산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돈이 이제 잔에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가득 차서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게 해서 은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통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통장을 세개 만들어서 아이들 그렇게 목적 통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됐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게 이제 7년이 된 거죠. 아이들에 대한 얘기 좀 나중에 듣기로 하고,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경제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이 경제 감수성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감수성이라고 하면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자극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문학에서 감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요즘은 흔히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경제 감수성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뭐 사전적 의미는 아직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책에 이제 표현한 것은, 어떤 대상에게 있어서 감성이라는 것이 지적 판단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으로 1억이 딱 주어진다고 하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전 주식을 사죠. 주식, 몰빵. 몰빵, 전 몰빵. 몰빵, 주식에 지금 꽂혀 있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경제적 감수성이 오래도록 습관화되어 있거나, 그것에 이제 자극을 잘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딱 1억을 분산 관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1억에 얼마는 내가 모으기 통장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얼마는 내가 이것을 그동안 꼭 살려고 했던 그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에 투자를 하거나, 또 작가님처럼 주식에 투자하거나, 그리고 이거 내가 그래도 내 수입의 일부이긴 하지만
나눔에 좀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누게 이렇게 분산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경제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약간 그 돈에 대한 뭔가 좀 관념이나 개념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그렇죠. 네. 적어도,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분리해서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가져가고, 네.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네. 그것을 저는 중점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뭐 편견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아이들 돈 쓰는 걸 보면은 일단은 어렸을 때는 떼쓰기잖아요. 일단 뭐 그렇죠. 마트 같은 거 하면 이제 네. 막 무조건 다 써달라고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돈에 대한 그 개념이나 관념, 특히 세뱃돈 받을 때 이런 거 돈의 크기도 잘 모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가르치려고 제어를 하거나 저축을 하려고 하면은 네. 이게 잘 교육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아이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경제 감수성이 잘 발달하려면 네. 아이가 돈에 대해서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뭔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혹은 돈에 대해서 떼를 쓰거나 네. 어떤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네. 그것이 이제 돈에 대해서 가리키는 가장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먼저 아이와 용돈이 필요한지 그거에 네.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가 이게 왜 필요한지 네. 어디에 쓸 건지 네. 얼마가 필요한 건지 네. 그걸 아이와 대화를 하는 거죠. 무조건 부모가 너는 1학년이니까 자 만 원 네. 뭐 이것이 아니라 네 아이와 대화하면서 네. 그렇게 용돈을 정하는 거예요. 아, 용돈의 그 액수도 같이. 그렇죠. 액수도 같이 정하고 네. 사용처도 같이 정하고. 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용돈 사용처를 정확하게 네. 정해서 아이가 어느 부분까지 쓸 수 있는지 네. 적어도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무조건 뭐 내가 쓰고 싶은 거에 아무 곳에나 이제 쓰는 거는 조금 위험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용돈이 어느 곳에 필요한지 그 네. 사용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좀 더 습관화가 되려면 네. 이제 조금 저 용돈을 이제 규칙적으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렇게 봉투에다가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 근데 초기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아이가 한 번 주면은 예를 들어 5천 원을 줬는데 네. 5천 원을 한꺼번에 다 써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5천 네. 원을 다 쓴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나눠서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혹은 2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조금 참는 것이 되는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네, 이게 점점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 달에 한 번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도 정하고요. 네. 그리고 그 용돈을 받으면 네. 세 개의 잔으로 저도 똑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저금통을 만드는데 네. 가능하면 이제 뭐 저금통을 새로 살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집에 있는 재활용품 병 같은 거에다가 네. 목적을 적는 거죠. 뭐 모으기, 쓰기, 네. 나누기 네. 혹은 내가 아이가 뭔가 장난감이 사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장난감 저금통 이렇게 해서 저금통에 이름을 붙여주고 용돈을 받으면 바로 거기에다가 나눠서 넣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모으기에 뭐 예를 들어 만 원을 줬다 하면 네. 모으기에 뭐 5천 원, 네. 그 다음에 쓰기에 3천 원, 네. 나누기에 2천 원 네. 이런 식으로 아예 나눠서 처음부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으기에 다 모이면 그것은 이제 통장으로 네 다시 입금을 시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실제 이제 자녀분들 했을 때 처음 액수를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저는 네. 아이들이 거의 부모가 대부분의 용품들을 다 사주잖아요. 네, 과자도 다 사주고 네, 마트 가면 그냥 한꺼번에 다 사니까 큰 돈이 사실 필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나이에 따라서 사실은 네.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8살이면 8천 원, 네, 10살이면 네. 만 원 네. 이렇게 시작했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돈이 필요하게 되고요. 네. 사실 아예
애들 그거 가지고 뭐 해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뭐, 예전 같으면 뭐, 우리가 창고서나 뭐, 이런 것도 사야 되지만, 그쵸. 요즘은 거의 온라인으로 하고, 맞아요. 부모들이 다 전자결제 해주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아이들이 용돈으로 써야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용돈으로 쓰는 경우는 보통 뭐, 군것질을 그쵸. 한다거나, 네. 자기가 소소한 어떤 장난감? 네네. 아니면 뭐, 아이들, 친구들 생일 선물? 네. 그냥 요 정도만 사용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큰 돈이 필요는 없고, 그리고 대신 특별 용돈들이 있어요. 네네. 뭐 설날에 받는다거나, 오, 혹은 뭐 친지가 방문했을 때, 뭐 그 금액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 뭐 5만 원을 주신다거나, 만 원을 주신다거나, 근데 그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거의 목적을 정해서 또 돈을 따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작게 시작했어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이제 큰 아이는 10살이라고 10,000원 주고 네. 작은 아이 8살 8,000원 주면은 네, 네. 작은 아이가 왜 똑같이 네. 안 주냐고 안 했어요? 아 그러진 않았어요. 거기에 맞게 네. 저희는 아. 서열을 확실하게 했죠. 아, 네, 네. 오빠는 더 네. 오빠니까 이제 네. 그만큼 더 주고 동생은 동생이니까 이제 네. 그만큼 금액이 좀 작은 거라는 거는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네.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 뭐 10,000원 8,000원씩 받으면서 그걸 또 사용처를 나누고 네. 해서 지금 은행에 저축까지 하는 네네,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푼돈 모으기를 이제 해보시니까 네. 어떤 변화들이 생기던가요? 일단 이제 네. 푼돈을 꾸준히 모으면서 네.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작은 푼돈이지만 이것이 네. 종잣돈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전을 모으고 1,000원짜리를 모으고 이렇게 네. 함께 했었는데 네.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일단 돈이 모이잖아요. 그쵸. 돈이 모이고 그리고 그 모이는 기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이제 끈기가 생기고 성실함이 뒤따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실성 뭔가 시작할 때 목표를 정했을 때 기다릴 줄 아는 힘들이 네. 생겼고요. 그리고 성취감 그러니까 네. 이것을 내가 기다려서 해냈다라는 그런 네.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 작가님 앞에 컵, 종이컵 네. 하나를 채우는데도 네. 처음에는 네.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뭐 적어도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네. 아이에게는 참아내는 기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냈다라는 어떤 네. 성취감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아, 내가 해냈구나, 나는 네.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네. 예,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렇게 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기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네. 이제 7년 동안 지속해 7년 동안. 온 와. 거고 네. 그 금액이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지만 네. 뭐 5천 원이 만 원이 되고 만 원이 10만 원이 그쵸.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뭐 100만 원씩 모으기도 하고 네. 큰돈, 긴 기간도 큰돈이 되죠. 그렇죠. 정말 푼돈이 큰돈이 되죠. 네. 우리 어른 같은 경우도 사실 50만 원, 100만 원 모으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쉽지 않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또한 네. 저희도 이렇게 작은 저금통이 있어요. 네. 목적 통장이. 네, 네. 그래서 그 통장에 돈을 쓰고 나면 항상 이렇게 잔돈들이 그쵸, 생겨요. 네, 생기죠, 그래서 동전 같은 거 네. 그러면 그런 걸 넣어놓고 이건 우리 여행 갈 때 쓰자. 뭐 혹은 외식할 때 쓰자. 네. 이렇게 정해놓고 모으고 있어요. 네.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가정 내에서만 하시니까 아니고 이제 학교에도 교육 네네. 프로그램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네. 학교에서는 네. 일단 저희가 어린이 경제학교를 네. 시작하면서 네. 아이들이 이렇게 돈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이제 궁금하다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네. 그 집 아이들은 용돈 관리를 어떻게 네. 우리 애들도 시작해야 되는데 그쵸.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네.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제가 학교의 교육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도 하고 네. 아이들과 직접 경제학교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네. 사고 팔고 그리고 나누고 그런 과정을 모든 과정을 경험을 했는데 네.
그 과정 중에서 학교에서도 사실 많이 놀라셨고요. 아, 이런 프로그램인지 몰랐다. 네네. 그냥 학부형이 하시는 일이라서 네.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네. 프로그램 네. 어느 정도 그냥 하는 네.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걸 보시고 굉장히 놀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 학교에서 네. 3년을 꾸준히 와. 진행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 진행하셨던 교장 선생님이 네네. 다른 학교에 가시고 이제 다른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네. 이 프로그램을 잘 모르셨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아쉽게도 코로나로 네. 근데 그때 이제 학부형 그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네네. 그 행사가 참여하고 싶어서 다른 학교에 다녔던 아이인데 네. 전학을 왔다 그러더라고요. 와... 네, 근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네, 네 코로나로 계속 진행이 못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동화 읽어주면서 경제 네. 습관 길들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도서관 네. 뭐 이런 데서도 요청이 와서 네 경제 습관 길들이게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제 학생들의 반응하고 네. 또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네. 아, 그렇죠. 네. 네. 학부형들도 굉장히 네. 좋아하셨고요. 그러니까 아마 3년 동안 그쵸. 지속을 네.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서 진행했던 게 한 네.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네. 평택에 있는 장당 도서관이에요. 네. 그 도서관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그 강의를 들었던 어머님이 하고 그 다음 해에 진행을 할 때 또 네.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얘기하시면서 선생님 저 그래서 그 세계 통장을 하고 있어요. 네, 진행하고 네.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제가 너무 야, 정말 네. 뿌듯했어요. 아 이렇게 네.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직접 그 아이를 손을 이끌고 오셨는데 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